안녕하세요. 꽃다육입니다.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. 좀 전까지 엄청나게 퍼붓더니 지금은 살짝 소강 상태로 돌아왔습니다. 다육이들 비 물먹인 지도 오래됐고 해가지고 비 안 맞는 뭔가 비를 못 맞히는 아이들은 물을 좀 주고요. 이렇게 창틀에 있는 아이들은 들이치는 비를 좀 먹으면서 물도 좀 줬어요. 근데 제가 물을 주다 보니까 여기 지금 물방울이 이게 생장점에 똑똑 지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한 방울씩 똑똑. 어머 세상에 이거를 발견을 못했으면 이거 비 올 때마다 이 자리에서는 계속 이렇게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? 세상에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드린 피카츄예요. 저 위에 창틀 위에서 이렇게 물이 고이면서 이렇게 요 아이 생장점 위로 생장점 살짝 빗겨나가서 이렇게 똑똑 떨어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이 아이를 좀 다른 장소로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쁜 아이를 뭐 큰일 날 뻔했어요. 얼른 치워야 되겠어요. 이 아이를 좀 치우고 요 자리는 좀 비워놔야 될 것 같아요. 비가 오니까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새카맣게 됐습니다. 러우 철아 너무 예쁘죠. 러우 철아도 있고 지금 한참 색이 오르고 있는 나나 우쿠미니. 얘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볼 적마다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. 나나 우쿠미니. 그 다음에 여기 마디바 쌍두. 요 아이들을 조금 자주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는 거죠. 와, 색깔 좀 보세요. 물듬이 지금 며칠 사이로 더 장난이 아닙니다. 너무 예쁘게 들고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찍으려고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피카츄 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얼른 치워주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거 몰랐으면 정말 얘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. 그쵸? 비가 이렇게 퍼붓는 상황에서 샷이 나사 못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? 저기 나사못 하나 박혀 있잖아요. 거기에서 지금 물이 새는 것 같아요. 어머 세상에, 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정말 부실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여지까지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지 체감으로 못 느꼈거든요. 근데 순간, 그리고 아이들도 별탈이 없었어요. 깜짝 놀래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촥 내리면서 이렇게 또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비 오락가락 하는 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. 뭐 비가림막을 해주다 열었다 덮었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내일은 이제 하루 종일 온다 하니 내일은 안전하게 비가림막 많이 잘 해주시고 비 맞출 아이들 물 잘 먹고 짱짱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일도 관리 우리 다육이들 관리 잘 하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